빵을 만들 때 제주의 명물을 활용하고 싶었고요. 제주 보리가루를 넣다 보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어져서 계속 넣게 되었습니다. 네, 이건 코코넛 가루고요. 오메기 떡에 이렇게 감싸서 빵의 앙금으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코코넛 기름도 나오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. 제가 오메기 떡을 참 좋아하는데요. 빵으로 감싸서 만들면 참 맛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메기 떡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용이하지 못해서 냉동 보관으로 꺼내 드시곤 하는데요. 빵으로 감싸면 더 맛있기도 하고 오래 드실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한 개 더 넣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흑김자에. 오메기 떡이 달콤하고 쫄깃쫄깃한데 겉에 있는 게 이제 바삭하고 빵이 바삭하고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어요. 전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제 자꾸 와서 먹게 되더라고요. 자꾸 집에서 생각이 나서 또 오게 되더라고요. 나무에서 자란 청귤로 만든 청귤 크림 도넛츠 드시러 오세요.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새콤달콤한 생굴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. 제주도만의 그런 빵 맛을 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청귤로 크림을 만드는데요. 청귤청 담가 한번 보실래요? 이게 바로 저희 집 비법인 청귤청인데요. 남원에서 자란 질 좋은 청귤로 이렇게 신선하게 청귤청을 만들었고요. 요걸 사용해서 크림을 만들어서 맛있는 도넛츠, 청귤 크림 도넛츠를 만들고 있습니다. 제주도 특산품인 귤을 가지고 도넛을 만들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중에서 청귤을 활용하여 크림을 만들고 도넛을 만든다면 관광 상품으로도 좋을 것 같고 도민에게도 좀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크림을 만들었습니다. 크림 도넛츠를 개발해서 장사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. 코로나19가 닥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힘들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저희가 제주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특별한 크림 도넛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저희 집은 한라프타를 이용해서 특별한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까? 피자 나오는 시간하고 저 랍스터 요리하는 시간을 맞춰서 그래야지 손님들이 좀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요 시간 맞추는 게 처음에 좀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 타임이나 요 피자 나오는 타임이나 딱 맞게끔 잘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제가 만든 랍스터 피자 드시고 모두 힘내십시오.